한국천문연구원이 우리 시각으로 오는 9일 진행되는 개기일식 기간에 나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국제우주정거장용 코로나그래프, 코덱스의 지상 관측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개기일식은 미국 시각 기준 8일 낮 12시 18분부터 시작해 멕시코와 미국, 캐나다 동부를 가로지르며 2시간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. 개기일식은 지상에서 태양 대기의 바깥 영역인 코로나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평소에는 태양의 밝은 빛 때문에 관측할 수 없는 대기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. 천문연은 미국 텍사스주 람파사스시와 리키시의 두 개의 팀을 파견하며 코덱스의 핵심 기술인 편광 카메라와 새로운 편분광 장비를 활용해 낮은 코로나 영역의 관측을 시도할 계획입니다.